저희 집에 부친께서는 60세에 위암에 큰 수술을 하시고 쾌감을 지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면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읽으신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본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혼과 같은 설교를 하시면서 손자들까지 이름 하나하나 정성껏 부르시면서 내 생각에는 저 손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손자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유언처럼 기도한 그 기도가 다 자손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하신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축복이 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 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서 감사하라고 하는 감사의 명사와 동사가 46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감사라는 표현은 거의가 다 옥중소신에서 감옥에 갇혀서 보낸 편지 가운데 보험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육체에 피부가 있는 여기에서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뒤에서 저를 습격해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어떤 때는 깜짝 놀 돌려보면은 내 주변에 이 판도가 어떤 영역을 침범해 들어올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고 거기에 경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삶과 그 사교작용과 믿음에 따라서 내 존재의 판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 삶의 태도와 내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 존재의 판도가 넓어지고 또 풍요롭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어느 회의에 갔더니 미국 사람이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그 큰 채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김 감독의 사진이 붙여 있고 광림교회의 기름예배당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서울의 광림교회의 판도가 아프리카로 에스토니아로 모스크바로 우리의 인격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진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생활은 여러분의 존재가 이 육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판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 와서 이 모든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고 조심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 건강에 대한 얘기가 전인적 건강이라 그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최근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될 때에 뭐 사회적으로 건강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얘기 하나도 보탠 것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적 생활에 내 자신에게만 한계를 느끼지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 역사적인 책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걸 가르쳐서 육신의 질병만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전 인간의 건강을 얘기할 때에 이 영적인 생활까지 더블 H.O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늘 조화를 이루는 삶, 우리 형제 간의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생활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건강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과 접촉해 보면은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Thank you, 감사합니다. 생전 처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도 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을 줬다든지 자리를 비껴줄 때 첫날 Thank you.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판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제 손자가 지금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때때로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영어가 얼마나 늘었나 생각하고 내가 영어로 자리 서느냐 물으면 첫 마디가 뭐인 거니? Thank you. Thank you. 그 손자가 첫 마디가 Thank you. 그 얘기를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인격의 판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또 하나가 뭐인 거니? I'm sorry. 미안합니다. Excuse me. 지나가다가 그의 옷을, 옷깃을 스치고 지나가도 Excuse me. 미안합니다. 이것이 신사적인 생활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는 May I help you? 내가 뭘 도와드릴 게 없겠느냐고. 오늘 우리의 인격이 내 고깃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점점 내 인격의 판도가 넓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건강하다. 범사에 감사. 가난하든지 실패했든지 병들었든지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도 감사하는 생활하게 될 때에 네 삶이 풍요로워진다. 우리가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어디에 닥치는가?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고 걱정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나에게 합동하여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얼마 지난다면 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 존재가 풍요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신과학이라 뉴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그것을 뉴 신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사람 우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퓨리탄들이 1620년에 처음으로 이 프리마우스에 정착을 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울 때 처음으로 인디안들에게 옥수 메달을 얻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을 훔쳤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심어서 첫 추수 옥수수를 거두었을 때 접시에다가 옥수수 메달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아니라 내 신앙의 자유를 주신 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추수 감사절을 지켰더니 오늘날 북미 대륙이 세계의 풍요로운 판도를 넓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구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헝거리라든지 또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라든지 예술성이 뛰어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나라였지만은 40년, 50년 동안 공산체에 있을 때에 인격의 파손을 보고 영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그 공산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선 상처 입은 이 모든 상처투성이의 인격을 가다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헝거리 같은 나라나 저 체코 같은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유 세계의 경제체제, 자유물결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재단, 녹슬고 먼지 묻었던 재단을 깨끗이 수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신 모습을 보게 될 때에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민족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가져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나는 그 공산지하에서 고생했던 헝거리의 부다페스트의 거리를 걸으면서 루마니아의 차프스키에 가졌던 그 궁전 옆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판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은사였던 홍연설 학장님께서 참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온건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졸업반 학생들이 졸업설교를 할 때에 가만히 들어보면은 스승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신앙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이 학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그들에게 감사한 표현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졸업설교하는 얘기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전혀 감사한 표정이 없을 때에, 표현이 없을 때에 이 학장님은 매우 실망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홍 학장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흔적이 전혀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적이고 교육적인 아카데믹한 그런 훈련을 하는 세미나 하우스에 그 홍역선 학장님의 동상을 그 홀에다 세워놓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실패를 자인하는 사람입니다. 폴 플루저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만을,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역사적인 책임, 세계에 대한 책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경배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먼저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섭리를 아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된 은총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이요. 네 번째로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 하나님의 은혜, 모든 봉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요. 자기를 이웃줄 줄 아는, 회개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이웃줄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친교를 가질 줄 아는 사람, 남과 교제하고 남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하니 헌신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전체를 바칠 것인가? 내 충성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가? 헌신의 대상을 찾아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판도가 무한히 번져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닫혀진 사람이 아니라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격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품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음이 푹 열려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강팍해지느냐?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이기주의적인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강팍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비참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실패, 과실, 잘못, 실수를 집중적으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비참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한 사람 첫째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정신과 마음이 우선 풍요로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스러운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대화가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풍요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압구정 지하철에 있는 지하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가는데 어느 맹인이 긴 흰 지팡이를 듣고서 더듬으면서 이리 올라갔어요. 내가 그분을 붙들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 근처에 이 CD 음반을 파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찾아갑니다.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저 그 현대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 1층에 그런 그 상점 가게가 있는 것을 내가 그리로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붙들고서 아주 뜨거운 여름철입니다. 인도해가지고 거기까지 인도해 가서 여기가 맞습니까? 하니까 주인 찾으니까 그래서 그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안방까지 안대까지 의자에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렇게 이 맹인의 길을 인도해 주는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걔네가 오면서 이분이 눈만 얻은 게 아니라 감사의 눈도 얻었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쩌면 병든 사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피츠버그에 가게 되면 깡촐왕 카네기에 대한 길거리에도 카네기, 무슨 큰 강당에도 카네기 홀, 이 카네기 대한 말이 있는데 이분은 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깡촐왕으로 세계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카네기 씨,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동정할 줄 알고 남을 궁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런 거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풍요롭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인격의 마음의 판도가
넓어지게 되고 내 마음의 판도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 보험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넘어 우리는 풍요롭게 삽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과거에는 한 70까지만 가지면은 우리의 생활이 꼭 필요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400까지가 넘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강패해졌다 강팍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허버트 로이큐라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적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혹하게 된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혹하게 된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기심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인격의 판도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헝가리에 가서 왕궁자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데 보게 되면 이 왕궁에 옛날 가졌던 보물들 그대로 간직해 있는데 헝가리 왕궁에는 그게 없어요. 아마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박물관에 그 헝가리의 유명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또 그림에 복사판을 해서 놓고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점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림들이 많아요. 공산치하에 있으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화가들의 그림의 표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아요. 어떤 그림은 임신을 하고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거기에 뭔가 남편의 기쁜 소식 편지를 읽으면서 미소를 띄고 있는 아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소망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라는 어둡고 공산주의에 박혀 있지만은 나는 무엇인가 소망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한 포기 샀습니다. 또 인상적인 그림은 뭐인 거니 밖에서부터 강한 햇빛이 내리쬐 있는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재밌게 노는 그림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의자에 아이 하나는 조용히 자고 있고 아버지는 어린애기를 안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옆에는 초가 하나 키어 있습니다. 이 애기들의 엄마가 죽어서 촛불을 켜놓고 관에 눕혀 있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햇빛이 내리쬐 있는 거기에 어린아이는 그 햇빛 밑에서 소망 가운데서 무인가 즐기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잠이 들어있고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난 갓난 애기를 아버지가 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헝가리 사람들이 공산지하에서 파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태양빛이 내려주는 소망 가운데 거기에 미래의 희망을 두고 감사한 마음을 살아갔던 그 그림 반복기를 가져오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소망 둘 때 하나님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기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앞이 캄캄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비춰오는 소망의 빛이 있는 것이 예, 감사의 근원이 되는 이의 아름다운 그림 한 포기를 가져다가 그걸 놓고서 우리의 참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감사하는 생활에 여러분의 인격의 판도가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내 육신의 종재를 풍요롭게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활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묶어서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하나하나 따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다 함께 묶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곡식을 그 창고를 넓혀서 가득히 채워놓았습니다. 그러면서는 말이지는 먹고 놀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내 생명 영혼을 불러가는 것이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인간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감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풍년이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물에 축복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들 남에게 나눠줄 것이고 동조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정신적인 거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가서 명두식 집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많이 가서 어업을 하고 있는 라스팔마스라는 데서 10년 전에 교회에서 만났던 분입니다. 그때 그분은 큰 고깃배 13척을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그 태서양 바다를 누비면서 많은 고기를 낚아다가 무역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고 큰 회사 사장이 되었던 분입니다. 저녁에 초대해서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에 미화 40만 달러를 가지고 일본의 배 하나를 사서 복음을 전하는 배로 한나호라고 하는 배로 그대로 기증을 했어요. 그것을 놓고 저 많은 은원에 지금도 그 배는 저 인도네시아, 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대로 하나님 바쳤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만이야 그 업이 그냥 몰락이 돼서 아주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배 큰 배 13척을 다 팔았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빚을 다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 라스팔메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와서 지나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을 그 순간에 그는 목사님 하나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내 그 배 다 없어졌습니다. 내 집도 다 날아났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 그때 계속 성공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줄 모르신 것인데 그 재물 다 거둬감으로 내 영혼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가져간 감사합니다. 그의 인격이 더 빛나고 영혼의 판도가 넓어지고 인격의 판도가 넓어지고 윤택해진 것을 보면서 이번에 남아프리카의 모잠빅에 부흥물질을 보낸 것도 그분이 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광림께서 도와줘서 좋은 일 하십시다고 할 때 그 모든 거라고 찜이 예배당이 거기에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우리 교인이 거기에 헌금을 보내가지고 순교자의 그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리고 구호물자가 도착해서 그 흑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모자님이 큰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남을 도울 때에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판도가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단단히 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만여 명이 굶주려 있게 될 때에 어린 소년이 보리떡다리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바쳤을 때에 이걸 가지고 이 만여 명에게 나누어 공급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보리떡 묶고 이 두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도 아직 물고기도만 이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걸 나눠줄 때에 만여 명이 먹고도 열두가 아니라 남는 풍요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축사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 부정이 영향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드릴 때에 만여 명이 먹이고 열두가 유리가 남은 것이 이것이 감사하는 생활에게 준 물질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대의 성자는 누구냐? 언자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인격의 판도가 점점 넓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여김을 받습니다. 당장 안 들린 거지만은 5년, 6년, 10년 지난 동안에 그의 인격이 계속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성구 만드는 회사 가운데 제일 큰 회사가 우리 교회 이 의자를 만드신 임선재 장로님이 하시는 성혜 성구사입니다. 이 성혜 성구사가 이번에 일산 성전에도 여전히 이 성구를 강대보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 20년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려울 때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우리 교회 것을 하십시오.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래 유명한 성구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목사님 때문이지요. 광림교회 때문이지요. 그저 감사합니다. 20년 전 일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회사가 확장이 됐을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국내만 성구를 공급하지 말고 일본에도 수출하고 미국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그 성구가 그 까다로운 일본에다가 수출합니다. 미국에 수출합니다. 단연 우리나라의 최대의 성구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서 목수인 한 사람 이 임선재 장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것뿐 같아요. 그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면서 목수이라는 목수이 대패지라는 목수였었는데 믿음이 좋고 감사한 생활을 하니까 지금은 큰 성구사 사장이 돼 장로님 장로님 우리 교단에 그분이 모르는 분이 없어요. 감사한 생활을 하니까 대패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왔지만은 큰 성구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목공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는 봉구 봉투를 주게 되면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이 일하고서도 그 똑같은 봉구를 타면서도 아주 불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월급 봉투 툭 채가지고 가는데 감사하는 표정이 없어요. 얼마 지나고 오면 그저 보험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상여금도 더 받고 보너스도 더 받고 진급이 되고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지만 원망만 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봉급을 적게 주느냐고 그렇게 원망한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 회사를 떠나게 되고 어디 가든지 그가 존재할 땅이 없어진다는 감사할 줄 모르겠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요. 내 육체가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내 삶의 판도가 넓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어떤 교인들이 어쩌다가 내가 광림교회에 왔는데 광림교회에 와서 예배 들고 예배 참석하고 가만히 광림교회 선교 사업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 아, 내가 이런 교회 다 지금 훌륭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이거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광림교회에 오고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감사함을 받으면서 이 교회가 이런 큰일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다진 예배당에 와서 너무 은혜만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감사해서 예물을 감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다 진교회, 훌륭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바칩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인격의 판도가 넓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이상한 딸기가 있는데 이 딸기를 먹고 다른 과일을 먹든지 다른 음식을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영양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상한 딸기만 먹게 되면 다른 거 안 맛없는 것도 맛있고 우리 몸에 큰 영향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딸기가 있어요. 그 딸기가 뭐냐? 저는 생각하기에 감사의 딸기입니다. 감사의 딸기를 먼저 먹으면 모든 게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판도가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내 인격과 내 정신의 판도가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내 육체와 내 육체적인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판도가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광림의 제단을 통해서 나마다 새로운 꿈을 가지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세기가 다 지나갑니다. 험한 세상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죽을 뻔했던 고비도 많고 병마에 갖가지 시련도 있었고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환란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신령, 전인적인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험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